고든든 무엇입니까? 고든든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스태미나의 짱주 나코세 말랑말랑 호시 잡채 그리고 쌈이 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 중요한 걸 빠먹었네. 거꾸로 열었습니다. 이 깨를 설설설설 뿌려줘야지. 야, 이거지. 잘 먹겠습니다. 와, 요동통한 낙지 말이. 요동통통 쫄깃쫄깃. 지긴다 지겨. 오늘은 목마를 때 마시려고 좀 비싼 주스 갖고 왔습니다. 100% 한라봉 주스. 아, 맛도 진하다. 자, 이 낙곱새는 쌈을 싸먹어야 또 제맛 알겠습니다.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낙지, 곱창, 새우 올려갖고. 맛있습니다. 이래 쌈을 싸먹으면은 식이섬유를 엄청 많이 먹는다 아닙니까? 훌륭한 민족이야. 이 잡채는 우리 옆집 김아라 부리가 이번에 칠순 잔치 하셔갖고 우리 할머니가 갔다가 얻어오셨는데 원래 잔치집 잡채가 맛있다 아닙니까? 잡채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이어도 잡채 들어가 있네. 매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궁합이 환상이다. 아, 오늘 너무 맛있어갖고 너무 빨리 먹을 것 같은데. 안 돼. 꼭 씹어 먹어야 돼. 이제 밥을 한번 비벼볼까?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참기름 부어주고 김을 요래 뽑아갖고 이제 그래.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면 볶음밥 완성! 볶은 건 아닌가? 잘 먹겠습니다. 엄청 고소하다. 야, 너무 맛있어갖고 역대급으로 빨리 먹은 것 같다. 그럼 마지막 디저트는 짜잔! 말랑말랑한 홍시. 사실은 할머니가 그 김할아버지네 칠순 갔다 왔다 했잖아. 김할아버지네 가면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따박따박하시더라. 오? 얘는 홍시 요 중간에 있는 그 말캉말캉한 거 있지? 이게 너무 좋다. 얘 홍시 너무 맛있어갖고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병이 걸린다고 좀만 먹으려고 하더라. 오늘도 든든하게 잘 먹습니다. 여러분도 든든하게 한 끼 잘 챙겨드리소.